어느 날 여느 남들에게 온 쪽지. 와,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뭘 이렇게 많이 시켜? 이 누나, 우리 여느 남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인입니다. 여느 남이랑 프로그램을 찍고 이번에 누나를 살짝 최고 누나를 만났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돼? 연애 보시라고 제가 1등으로 뽑히긴 했는데 일단 삼겹살과 야채, 마늘, 고추 약간 좀 옛날 스타일을 좋아하는 한식 그 토종 스타일 토종 분위기요? 한국식 근데 나이는 있네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 이거 많은 나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는 내가 요즘 누나가 결혼을 했잖아요. 아 네. 이 삼겹살 야채 수영복 이런 거니까 제가 원하지 않고 갔던 데가 있었어요. 제가 기차를 타고. 네. 아. 즐거운 여행입니까? 저희가 이걸 보고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서 네, 저희가 느낀 거는 뭔가 당당하고 네. 뭐 뭔가 명령적이고 네. 그렇지 네. 삼겹살 그리고 야채 또 뭐 이런 게 아니라 결측 삼겹살 야채 삼겹살만 딱 한 거야 이거 준비해 이거거든 네. 약간 자신만만하면서 누나야 애기들 약간 다른 듯한 그럼 저희는 애기처럼 누나에게 다가가야 돼요? 아니야 기죽지 마요 아. 또 남성다움을 또 해주는 걸 또 여자들은 좋아한다고 아 남성 같아 데이트 잘하고요 네 나도 가고 싶다 감사합니다 제6화 연하남 엔티가다 연하남들 엔티를 오긴 왔는데 하필 왜 이렇게 비가 오니? 날씨가 이게 뭐니 이게 계속 천둥번개가 치더라고요 아 시뻑기 뻑기 아 내꺼 나 너무 무거운 거 같아 그거야 굉장히 예감이 안 좋았어요 막. 꿀꿀하고 기분도 숙소도 완전 귀국 선장인데 조상님 계시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설마 비신이라고 나왔다가 누나라고 밝히진 않겠지 빨리 해 야 오늘 쓰러졌어 울지 마자 출석을 써야 돼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빨리빨리 들어가고 싶고 그랬는데 자 피곤해도 누나가 시킨 건 해둬야지 쌀도 씻으러 가겠습니다 아 쌀도 씻어야 돼 고구마를 씻어야 되나? 쪄야죠 아니 그거 그런데 이렇게 씻어야 되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먹지 말자 그래 먹지 말자 네. 네? 나 싸우고 말을 씻었어 나도 씻는 건 몰라 뭐야? 엄마잖아 난 떡을 썰 테니 넌 글씨를 써라 아니 이거를 쌀을 씻으려면 포페를 먼저 씻어야 될 것 같아 나 사과 먼저 씻어야 될 것 같아 조용히 해 왜? 이거 어떻게 해봐 숙소에서 똑같았어요 저희한테 숙소와 막 저희 막 치우라고 막 잔소리하고 막 꼭 매 막 꼭 매 같은 걸 들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치면서 하거든요 꼭 진짜 밖에서나 역시 똑같구나 밖에서 나 아까 전에 손 닦았어요? 씻으면 알아서 이제 물이 끓어지잖아요 물 빠지는 거야? 하고 물 잘 안 빠지게 이렇게 아니 더 닦아야 돼 더 닦아야 돼 여기서 여러 번 하면 되니까 아 여러 번 하는 거야? 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 잘한다 너 왜 이렇게 잘해? 과격한 수행 과정 중에 하나야 나 지금 머리 반하게 뽀독뽀독 소리가 나도록 해야 된다고 뽀독뽀독 아 다섯 개 다섯 개 아 누나 거 드시니까 여섯 개 해야 되잖아 아 맞아 근데 왜 누나 왜 이러고 그러지? 누나 우리 오지도 않고 아 이번 누나 좀 실망이었어요 누나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저희한테 다 시키는 거 같아서 혹시 누나 오다 사고를 당한 거 아니야?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온 거 아니야? 누구한테? 길을 잃었구나 귀신한테? 바로 그때 드디어 도착한 오늘의 누나 그런데 엔티 하이힐? 이 누나 포스 장난 아닌데? 원하는 별규가 많을까 연애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들까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학교를 못 갔어요 대학 생활을 안 하고 계속 모델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냥 친구들이 MT나 미팅하고 그런 게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샤인이랑 하면 재밌겠다 싶어요 근데 이 누나 짐이 왜 이렇게 많아? MT를 온 건지 패션쇼를 온 건지 안녕하세요 성격이 서인영 선배님이랑 비슷한 것 같았어요
가방을 여기다 두고. 어? 좀 되게 낯설었어요, 누나가. 너무 먼 사람 같았어요. 이름이. 이름이 유이슬. 나도 이름 다 모르는데 아직. 아, 정말요? 태민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니의 막둥이 태민입니다. 딱 첫인상에 딱 들어온 건 태민이 동생처럼 막 챙겨주고 싶게 생겼다. 안아주고 싶게 생겼다.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니의 리더 오뉴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만능 열쇠 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불꽃 카리스마입니다. 되게 조용해서 정말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이스박스 위에 올라가 있는 불꽃 카리스마인데? 네, 저 종현이에요. 그래. 리더십이 있다고 딱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 이렇게 구슬아? 컨셉. 뭐야, 잠깐만. 이것도 구슬아. 어? 이것도 구슬아. 아, 구슬은 굉장히 좋아. 솔직히 말해, 파이저. 저한테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누나. 모델 하고 있어. 구두 좀 꺼내줄래? 취향 한번 특이하네. 방에서 구두를 왜 꺼내지? 이렇게 올리는 거야? 네, 이렇게 올리는 거야. 누나가 구두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게 정말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존중은 해주고 싶었어요. 환기 시켜야 돼, 환기. 누나 이렇게 따라왔어. 저 아니에요. 누구야? 오명이에요. 양파 제가 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양파 진짜 눈물 흘리면서 까기만 했어요. 너 썬 사람 다 먹어. 오! 태민이가 다 다져놓은 거예요. 아, 정말 억울했어요. 할 줄 알고 나 진짜 아는 거야? 나 이런 거 해야 돼, 내가? 네, 할게요. 원래 제가 고기를 잘 굽거든요? 근데 옆에서 내가 해야 돼 이걸 그러니까 솔직히 갑자기 고기 굽기 싫고. 이상형은? 일과 사랑을 동시에 둘 다 동시에 잘하는 남자. 너무 착한 남자 싫죠. 내 손 떠는 여자도 정말 싫어. 아, 그런 거 요즘 트렌드 아니잖아. 되게 신기하다. 좋아하는 잘 맞는 거 같아. 사랑도 트렌드로 가다니. 무서워요. 아, 이거 언제 근데 언제 다치냐? 저 이거 언제 다칠 거야? 게임 해가지고. 근데 어떤 게임? 어떤 게임? 아, 게임 뭐 할 건데? 후라이팬 놀이? 후라이팬에서 지는 사람은 이제 본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정해준 야채를 입에 넣고 팅팅팅팅탱탱탱팅팅탱탱 후라이팬 놀이. 태민 넷. 태민 오. 종현 넷. 종현. 연하남들 설거지가 그렇게 하기 싫어? 민호 종현 넷. 종현 한 젓가락에 담을 수 있으면 다 돼. 후라이팬 놀이 이슬 넷. 이슬 온유 하나. 온유 이슬 셋. 이슬 아. 흑기사는 없어? 흑기사요? 흑기사. 그래. 흑기사 누구? 키? 키? 흑기사? 땡만은 진짜 못 먹어요. 정말로 예. 피부 생마늘을 못 먹는 것 같았는데 좀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장난치워. 이거 언니 장난하자. 선물이에요. 야, 한번 행사해. 좋다. 아, 나도 회장 불쌍해. 저 누나를 위해 사탕 가져왔어요. 드릴 겁니까? 안 드릴 겁니까? 설거지 할 거야. 여기다. 예. 빨리 치우셔야죠. 그래, 치시죠. 아, 좀. 야, 지금 여기서 주스 따라먹고 있어, 키. MT가 이런 건지 처음 알았네요. 저 대학 가면 MT는 안 갈 겁니다. 네. 갈 거예요. 얼른 자고 빨리 내일을 위해서. 그래. 나는 간다. 네, 안녕히 가세요. 잘 가. 내가 문 열어줘. 나 이 신상 구두들은. 슬립 잘 재워줘. 잘 자, 내일 봐. 내일 봐. 아. 야. MT 첫날 밤. 연하남들, 내 꿈꿔. 나도 타고 싶어. 다음날 아침, 누나와 연하남들은 수영장으로 고고씽. 다들 엄청 신나 보이는데. 설마, 어제보다 재밌겠지. 그렇지, 연하남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와.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누나는 여자 탈의실에서, 저희는 남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만나기로 하십니다. 어떨까요? 추워. 얘가 MC가 됐어, 갑자기. 그때까지는 뭐 없었어요. 더 이제 지켜봐야겠다. 그런 남자 같은 느낌은 안 받았었어요. 왜 안 나오냐고, 누나는. 왜?